안녕하세요. 하루집사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지금 매우 낯선데요. 하루에 제주 한 달 살기 영상 댓글에 저희처럼 고양이와 한 달 살기 계획 중이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종종 한 달 살기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고양이와 제주도 가기, 한 달 살기 준비 및 장거리 이동 관련 꿀팁 등을 리뷰하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고양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콘텐츠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고양이와 한 달 살기 준비 관련해서는 정리된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 달 살기 준비했던 것들의 플러스 알파로 보안사항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한 달 살기가 하루를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부터 시기적으로 계획했던 일이기도 하고 집사의 삶의 만족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고양이와의 여행 등을 권장하거나 부추기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제주 몽상가라는 숙소인데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어요. 생각보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소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숙소가 마음에 들면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도 숙소가 뭔가 좀 아쉽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특히 고양이는 수직 공간도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숙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묵었던 제주 몽상가의 경우도 제가 예약할 당시에는 에어비앤비에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에 대한 안내는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따로 호스트님께 연락을 드려 사전 동의를 구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 몽상가에서 한 달간 살아보면서 좋았던 점은 단독주택이고 창문이 곳곳에 많았어요. 집 앞에 큰 나무들도 있고 새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하루는 창밖 구경을 너무 재미있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놀아달라, 관심 가져달라 엄청 징징대는 편인데 바깥 구경하느라 놀아달라고 잘 징징대지도 않더라고요. 또 제주 몽상가에는 아늑한 다락방이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다리가 나름 캣타워의 역할을 해주어서 수직 공간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숙소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에 제주 몽상가 검색해보세요. 저희는 제주까지 차량 및 배를 이용해서 이동했는데요. 일단 배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짐이 너무 많았어요. 고양이 짐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짐들을 다 싣고 가려면 차가 낫겠다 싶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차로 이동해서 제주 항까지 배 타고 또 가서 숙소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한 10시간, 1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완도항까지 차량 이동 후에 제주 항으로 가는 실버 클라우드 호를 이용했는데요. 차량을 배에 실게 되면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부두에 도착을 하셔야 되고 완도에서 제주까지는 약 3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좌석은 다양하게 있지만 고양이를 선적한 차에 두지 않고 함께 승선을 하실 경우에는 2등 의자석으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고양이는 이동장에 넣어서 데려가셔야 되고요. 하드 케이지, 소프트 케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실버 클라우드 홀을 이용하면 기념용 펫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선박 이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고 당일 여권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제주로 떠날 때는 몰라서 못 받고 집으로 올라올 때는 너무 아쉽게도 까먹어서 못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기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실버 클라우드 홀을 이용하시게 되면 꼭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다음은 준비물인데요. 집사님들의 짐은 패스하고 고양이 관련 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리스트는 제가 당시에 챙겼던 것 플러스 알파로 보완해서 작성한 리스트인데요. 집중해서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캡처해두셨다가 짐 꾸리실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리스트로만 봤을 때는 짐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부피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조수석, 트렁크까지 꽉꽉 테트리스해서 겨우겨우 이동을 했습니다. 짐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면 좋겠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될 고양이를 위해서 최대한 원래 사용하던 좀 익숙한 용품들을 챙겨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뀐 집은 낯설지만 환경은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해주시는 거죠. 하루는 특히 식탁 다리에 스크래처용 면줄을 감아주면 좋아해서 이것도 함께 챙겨갔는데요. 요거는 부피 차지도 많이 하지 않고 가서 그냥 돌돌돌 식탁 다리나 의자 다리 등에 감아주시면 되는 거라서 추천드릴게요. 간이 화장실은 차 바닥에 두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조금 작은 걸 두셔도 괜찮아요. 고양이가 급하고 필요하면 쓰긴 쓰더라고요. 다만 화장실이 낯설거나 차가 고양이에게 낯선 경우는 긴 시간 이동해도 고양이는 용변을 보지 않고 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못 참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변용 패드를 이동장에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차로 이동 시에는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화장실을 쓸 수 있지만 배를 타고 나면 3시간 가까이 이동장 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겠죠. 고양이 샴푸의 경우는 굳이 목욕을 시키기 위함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아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물티슈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회 분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형 샴푸를 챙겨가서 부피를 조금 덜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느낀 점이지만 고양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사로서 최대한 고양이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펠리웨이 및 질켄인데요. 펠리웨이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합성 호르몬이고 훈증기 타입 및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와요. 질켄은 스트레스 완화 목적으로 먹는 영양제인데 되도록 챙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하루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보니 해줄 걸 싶더라고요. 하루가 적응력도 빨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주 도착해서 잠깐이었지만 초반에 며칠 설사도 하고 좀 힘들어했어요, 하루가. 물론 적응력이나 성격은 다 양반향이고 제가 말씀드린 펠리웨이나 질켄이 기대 대비 효과는 또 고양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꼭 챙겨주세요. 참고로 펠리웨이 및 질켄은 사용 및 복용 직후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달 전부터라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장은 필수인데요. 고양이가 이동장에 익숙하지 않게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이동하는 내내 고양이도 집사님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평소에 이동장은 주 생활 공간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숨숨집처럼 쓰게 했어요. 뭐 잘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동장 안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종 안에 간식을 숨겨두거나 이동장 안에서 뭐 또는 근처에서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다니던 동물병원이 차로 편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서 어릴 때부터 자동으로 차 타기 훈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완도항까지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장거리 이동이라는 상황에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 겸 제주 한 달 살기 3달 전쯤에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뭐 여행이라고 해봤자 차로 이동해서 숙소 도착하고 고기 구워 먹고 좀 쉬다가 1박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장거리 이동 시에 하루 컨디션은 어떤지, 하루가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 등을 제주 한 달 살기 전에 미리 보완하기 위함이었어요. 차 타기가 익숙치 않은 고향이라면 단계별로 차에 가서 간식만 조금 먹고 차 안을 탐색하게 하고 온다던가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집 앞만큼 완벽하게 편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차 안이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단독주택으로 숙소를 예약했고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벌레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외부 구충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외부 구충을 하시는 집사님이라면 집에서 구충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제 및 이동 시에 혹시라도 발생될 흥분도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조금 멍해지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또 환경이 바뀌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완화제는 복용 후에 한 48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식욕 촉진 및 기분을 업시켜주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총 6알을 처방받았고 저는 출발 12시간 전에 한 알, 또 최초 복용일로부터 이틀 뒤에 한 알, 또 두 번째 복용일로부터 3일 뒤 한 알 이렇게 먹였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를 먹였더니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애교도 엄청 많이 부리고 수다가 진짜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료양을 여러 번에 나눠서 제한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스트레스 완화제를 동일하게 출발 12시간 전에 한 알, 또 첫 복용일 이틀 뒤에 한 알, 두 번째 복용일 3일 뒤에 한 알 이렇게 먹였고요. 상비약으로 또 추가로 처방해 주신 약이 약간 멍하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스트레스 완화제를 먹고 나면 이게 기분이 너무 좋거나 흥분도가 높아져서 차 타고 이동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좌석 밑으로 막 들어가서 탐험을 하려고 하거나 위험하게 여기저기 막 탐험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컨트롤이 좀 힘든 경우 그럴 때는 먹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약들은 냉동 보관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동할 때에는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해서 가져갔어요. 혹시라도 달라진 환경에서 아프게 된다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는 원래 다니던 서울의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검색해보니까 저희가 묵게 될 숙소와의 거리도 그렇게 많이 멀지 않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루는 도착 후에 며칠 뒤 스트레스 장염으로 아팠었는데 알려주신 제주도 병원으로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멀리 떠나는 거니까 왠지 전날 좀 목욕도 깔끔하게 시켜서 데려가고 싶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의 경우에는 목욕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무서워해서 따로 시키지 않았어요. 목욕을 해야 한다면 출발하는 날보다 좀 텀을 두고 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톱 깎기, 뭐 발털 미용 등도 너무 떠나기 직전에 막 몰아서 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미리미리 해주시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떠나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구충 및 약 처방 때문에 동물병원 가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병원 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아이라면 이것도 좀 날짜를 보시고 텀을 두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혹시라도 멀미를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출발 3시간 전부터는 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물은 먹게 했고요. 저번에 2시간 반 거리 다녀올 때도 출발 직전에 밥을 먹고 출발을 해서인지 아니면은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긴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침을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런 증상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하루랑 나란히 같이 앉아서 이동을 했는데요. 주행 중에는 이동장 안이 물론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하루의 경우는 좀 사방이 막혀있는 걸 굉장히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서 푹신한 강아지용 카시트를 구매해서 함께 사용했어요. 이동장 전면을 오픈해두고 원하면은 제 바로 옆자리 카시트에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도록요. 아마 장거리 이동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실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이 화장실 문제일 텐데요.
저희는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서 쉬어가며 이동을 했고요. 답답하지 않도록 하루가 바람 쐴 수 있게 창문도 살짝 열어주곤 했습니다. 휴게소 들를 때마다 주차 후에 하루를 한 번씩 간이 화장실에 내려주긴 했지만 화장실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제주로 떠날 때에는 하루가 참고 참다가 숙소 다 도착해서 감자 하나 만들었고 돌아올 때에는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떠나기 전에 집에서부터 간이 화장실이 좀 친숙해지도록 주 생활 공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두시거나 떠나는 당일에는 자기 냄새가 묻어있는 작은 감자 하나 정도 간이 화장실 모래에 섞어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앞서 준비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변 패드도 같이 세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의 경우는 이동 시에 밥이나 물을 먹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흔들어도 흐르지 않는 밀폐 용기에 물도 좀 담아가시고 또 사료도 따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 도착한 이후로 하루가 밥은 잘 먹는지, 화장실은 잘 가는지, 활동량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 체크했어요. 오며 가며 화장실을 참다가 방광염 걸리는 아이들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루가 숙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와 숙소에만 머물렀는데요. 하루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 날부터는 주로 낮에 고양이 낮잠 자는 시간 동안만 외출을 하고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뭐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무르면서 하루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살기가 저희에게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쉬면서 리프레시하는 목적이기도 했고 또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양이를 위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다녀와서 쭉 생각해보면 그 제주에서의 시간들이 분명히 너무 좋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다시 가라고 하면 과연 고양이와 함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들도 보였고요. 혹시라도 고양이와 제주 한 달 살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